자, 금요일 날짜 2024년 1월 25일이고 오전 8시 55분이에요. HB 인베스트먼트를 해보겠습니다. 13,600원 놓고 써볼게요. 왜냐하면 시초가는 시장가 처분이 안 들어가요. 신규주는 그저 꼭 가셔야 됩니다. 최근에 신규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며칠 전에 우진한테 어제죠. 이게 쿼드러블 상한가 나왔고 오늘 더림인사이트 이게 또 대박치거든요. 특별합병상장이에요. 특별합병상장은 여기 보면 이거 하나금융 23호 스펙, IB캐스의 19호 스펙, 하나머스트 제7호 스펙, 이게 다 정지전에 사가지고 제길 이후에 파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더림인사이트 이거 하는 거거든요. 더림인사이트는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있잖아요. 정지전 합병전에 산거 가지고 계신 분들 상한가 무너지면 팔도록 합니다. 한동구 관련주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저점이 깨지면 거기서 날려야 됩니다. 저점이 얼마냐면 손절가 3% 잡자 했는데 밑에까지 다행히 안 내려와가지고 홀딩하고 있는데 34,200원이잖아요. 이거 깨지면 날려야 돼요. 33,800원이겠네요. 33,800원 잡고 지켜볼게요. 자, 지금 두 개입니다. 신규주 하나하고 그다음 하한가 매매 소록스. 자, 50초 남았어요. 아침에 HB 인베스트먼트를 들어갈게요. 시초가 뭐 자금 내는 사람 1,000만 원 찍어도 돼요. 그다음에 원래 원칙은 어떻게 시초가에 무조건 찍었어요. 13,600원 넣고 학수합이고 그다음 시가보다 5% 빠지길래 추가하면 돼요. 그다음에 자동 손절가 3% 잡아주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신규 상장주 HB 인베스트먼트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뭐 1,000만 원 찍어도 돼요. 오래간만에 상장되는 신규주가 바로 우진엔텍 이번 타자 HB 인베스트먼트 배웠던 대로 무조건 시초가 찍었어요. 소록스는 너무 올라가죠. 소록스 사지 마세요. HB 인베스트먼트 사졌습니다. 10,100원 사졌고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시초가 이하가 마이너스 5% 빠지길래 추가하면 돼요. 쫙 홀딩하십시오. 올라가면 쫙 올라가요. 빠지네. 빠지면 이제 기다려보십시오. 시초가보다 5% 빠지길래 추가하면 돼요. 아직 안 찍은 사람 찍어보시지. 자, 10,100원 매수가 가만히 기다려봅시다. 신규주가 올라가면 쫙 올라가는데 18,000원 돌파되면 안 올라가나? 야, 이거 약하다. 아, 또 괴롭히다 가나? 10,100원이니까 9,200원에서 9,500원 지금 매수하고 자동 손절가 3%. 9시 반까지만 기다려볼게요. 신규주는 터닝하면은 9시 반까지거든요. 소록스는 하한가 출발해 좋은데 하한가 출발 안 했으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대상홀딩에서 우선주 37,150원 나와요. 한번 들고 가볼게요. 상승부액 얼마냐? 39,300원이거든요. 지금 어저께 들었던 대로 한동관련주가 들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상승바이오 39,300원이에요. 손절감 잡고 들고 와볼게요. 신규주는 30분 안에 방향 터닝 것도 고점 돌파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자빠지거든요. 딱 뜨면 오늘 18,000원 돌파되면 여러분 제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우진엔텍은 상한가 절대 안 무너지고 있고 HB인베스트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첫날에는 바로 뭐다? 상승바이오 하락바이오가 없어요. 18,000원 돌파되면 그냥 매물이 없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절대 HB인베스트먼트가 올라오고 있고 우리 매수가 9,700원이에요. 1,800원 돌파되면은 11,000원 나오니까 그렇지 돌파된다 올라가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37,000원 얼마까지 갔다가 이랬죠. 조금만 지켜볼게. 상승부에 39,300원이고 지금 9시 5분이죠. 대상홀딩스 우선주 간다. 한동훈 관련주 결국 가야 안 되겠어요. 지금 9시 8분 22분 남았죠. 22분 안에 19,000 돌파되면 되는 거야 이거. 19,000 돌파되면 11,500원 나와도 되는 거야, 이거. 과거에 15%일 때는 이제 상한가가 10분 안에 말아갔는데, 이거는 지금 5분봉 2개짜리가 지금 1분봉 나오잖아요. 올라가기에 19,000까지 갔구나. 조금 해보겠는데 잠시 거래됐다, 그죠? 이 치고 와가지고, 이게 돌파가 돼야 되는데, 서로서로 먹을 게 없다, 그죠? 삭제. 하한가 출발해줘, 뭐지? 이런 걸 먹을 게 진짜 없죠. 서로서로 삭제. 저 간다. HB 인베스트먼트. 9시 반, 9시 반, 9시 반까지만 좀 지켜보자. 신규 시가 많이 찍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배웠던 대로. 왜? 우진엔텍이 대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돈 들고 와가지고 HB 인베스트먼트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HB 인베스트먼트 최저가 잡죠. 왜 그럼 얹어봐요? 시초가는 10,100원 사줬고, 시가보다 5% 빠질 때 미리 매수 좀 깔아놓는 건데, 오랜만에 한번 땡겨 먹어봅시다. 1,950 통과되면은 쫙 하는데, 이거 9시 반 사이거든. 그럼 매도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HB 간다, 간다, 간다! 자. 11,000원부터 12,300이에요. 11,000원부터 12,300. 아니, 왜 이렇게 폭이 크냐? 그 안에 실력이 있네. 이거는 급등주는 올라가면 쫙 올라가는 거고, 빠지면 쫙 빠지는 거니까, 같은 가격에 팔 수가 없어요. 분할로 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는 하시죠? 뭐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리더라 아닙니까? 땡긴 물다 땡긴 못 빼야 되는 거지. 그 비중을 실었니, 안 실었니,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쩝니까? 지금 아침부터 리딩짱 하고 있고, 또 오래간만에 또 공개방송도 열었고, 그러니까 유튜브 공개방송을 하다가 아프리카 공개방송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또 한번 실어야 될 거다고 어저께 유튜브 떼어드리더라니까. 실을 때 실어야 되지. 지금 와서 또더 실을까요? 지금 살까요? 라고 하면 어쩝니까? 대상홀딩스 우선주도 알아서 팔아도 돼요. 대상홀딩스 우선주도 채팅창에 쳐주세요. 이것도 파는 사람 빨리 팔아버리십시오. 그냥 39,500에 4,500이라고 그러는데.
팔아야 됩니다. 이것도 12,500까지 보지만 대충 여러분들 9시 반이에요. 16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짝 팔은 났습니다. HB 인베스트먼트.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깔끔하게. 요즘 장이 워낙 안 좋아요. 그래서 하한가 매매나 또는 바로 뭐다 상한가 마감한 거 시간의 약세. 얼마 전에 어저께 바로 뭐예요? 대산홀딩스 우선주 13% 나왔고 그 전에는 계속 나오더라니까 한글과 컴퓨터하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야 되고 지금 장이 그다지 안 좋아요. 가는 것만 가잖아요. 이럴 때는 좀 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